자, 우리 S바이오메딕스 주주님들, 오늘 주가 상당히 많이 신고가를 다시 갱신을 했다가 고점에서 하락을 보여주면서 결국 현재 음봉이 됐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오늘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우리 주주님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분명히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볼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진짜 많이 가져왔고요.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S바이오메딕스 주주님들과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방송하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빠르게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이 대응 전략 PPT 파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S바이오메딕스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엄청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파킨슨병의 근본 치료제가 될 것이다, 저용량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번에 확인했다는, 입증을 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엄청난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응용한 파킨슨병 치료제를 성공을 시킨 거고요. 이번에 임상을 실제로 인간한테 하면서 1년간의 굉장히 긴 추적 관찰 끝에 안전성인 유효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임상 환자들은 파킨슨병을 실제로 진단을 받고 5년 이상 경과했는데 여러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많이 보이던 그러한 환자들한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한테 임상을 했는데 그 인원들이 1년간 추적 관찰을 했더니 정말로 상태가 정말로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우수한 운동 능력의 회복 효과도 확인이 가능했고요. 약효 소진 현상이나 보행 동결 현상도 좋아졌습니다. 세포 이식이나 수술 관련한 이 부작용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의사들의 좋은 전망치를 보여주는 소견과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됐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자, 특히나 안전성에서 이 특이한 문제를 발견을 하지 못했고요. 임상적 유효성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배아줄기 세포보다 우리 S바이오메딕스의 이 도파민 세포, 순도 그리고 이식한 도파민 세포의 생존율이 훨씬 더 우수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보다 더욱더 높은 퀄리티로 임상 결과가 이번에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 동물로, 침팬지로 임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우리 S바이오메딕스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죠. 이미 이전에 침팬지로 임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동물 실험 결과와 임상 결과와 상당히 일치했다라고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와 임상 결과가 상당수 일치했다라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S바이오메딕스의 치료제가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연세의대 김동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조금 더 기간을 기다려보면 남은 환자들의 임상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마지막 임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코스닥 시장에 여러분들 바이오 열풍이 불고 있죠. 한국 바이오 시장이 세계적으로 정말로 거대해지고 있는 추세고 FDA도 마침 이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더욱더 우리 S바이오메딕스의 좋은 방향으로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임상 통과 확률도 한층 높아졌겠다. 약효도 검증이 됐겠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좋은 상황에서 수익을 못 보기엔 너무나 아쉬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해서 꾸준히 제가 그냥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죠. 제가 오늘도 아침에 우리 S바이오메딕스 신고가 달성했을 때 무조건 여러분들 매도하시고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나오긴 하지만 이 상위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에스바이오메딕스 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8시 1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차트.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도 S바이오메딕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약효가 입증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달성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신고가 달성 포인트에서 무조건 여러분들 물량 던지고 매도하시고 나와야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무조건 오늘 좋은 상승을 보여주긴 할 거예요. 좋은 상승 보여주면서 신고가 영향까지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매도하시고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무조건 고점에서, 자, 제가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오늘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꾸준히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해서 꾸준히 제가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의 진짜 전망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 많이 받아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타점도 정확하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 우리 주주님들이 S바이오메딕스니까 그냥 편하게 S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요약을 해서 문자 3통 아침에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도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받아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S바이오메딕스의 변동성이 오늘처럼 굉장히 심해질 거라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합하면 1000분이 넘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제가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점에 매수매도 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 달성을 하고 6월달에도 이렇게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등수 때문에 사실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높은 등수라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제가 상위 1%는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난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필요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주주님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우리 S바이오메딕스니까 그냥 편하게 S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3통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진짜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방금 살짝 보여드린 이 대응 전략 PPT 파일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바이오 파킨슨병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매집주도 추천주도 하나 알아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차트 설명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차트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해주신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구간에서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너무나 대놓고 보여준 주식이라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최근 들어서 파킨슨병 그리고 바이오 관련 섹터가 정말로 날뛰면서 좋은 상승을 보여줬죠. 많은 수급을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바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주인들이 받아가서 매수하셔서 수익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유튜브로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린 종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죄송스러워서 현재는 그냥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 파일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시점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들 솔직히 알려드려도 솔직히 여러분들 조금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집을 그냥 아예 드리려고 합니다. 대응 전략집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매집주도 두 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둘 다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죠.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